안녕하세요. 무기 떨어진 러시아.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는 10여 명의 러시아 병사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전장에 뛰어듭니다. 두세 명씩 오토바이를 나눠 타고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적진으로 향하는 러시아군이 마치 영화 매드맥스의 한 장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흡사한 모습인데요. 이처럼 러시아군은 최근 본격적으로 전장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기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위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우크라이나 군의 드론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한데요. 러시아 측은 드론을 피해 기동성이 좋은 오토바이가 효과적이라고 선전하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방어력 없는 오토바이가 곳곳에서 많은 희생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족한 장갑차를 대신해 중국제 골프카트를 쓰다가 느린 속도로 인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쉽게 파괴되자 이제는 오토바이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최악의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뉴스에서는 러시아의 희한한 포들이 전장에 등장했는데요. 파괴된 BMP 장갑차의 포탑을 떼어내 화력지원 무기로 사용하는 장면이 SNS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거의 1-2차 대전의 모습처럼 처량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같은 모습을 두고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무기가 고갈되어 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포병 무기를 대신해 파괴된 포까지 동원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실은 푸틴이 왜 북한으로 달려가 군사동맹을 맺고 김정은에게 매달려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즉, 푸틴은 3년에 걸친 전쟁으로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무기들이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인데요. 유일하게 상대적으로 우세한 인구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모병을 통해 병력을 전장에 밀어넣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쪽으로는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으면서도 가만히 있는 대한민국에게는 실수하지 말라는 등 우리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견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실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본격적으로 무기를 공급할까봐 겁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대규모의 무기 공급을 시작한다면 푸틴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감추고 싶은 푸틴의 본심인 것입니다. 무기가 부족해진 푸틴은 지금 미국보다 한국이 더 두렵고 무서울 것입니다. 한국은 어느새 경제력도 세졌고 무기 생산력에서는 현재 세계 최고입니다. 전 세계 서방 국가 중에 이렇게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재래식 무기는 미국보다도 한국이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음이 공공연한 비밀인데요. 푸틴은 이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한국이 겁났던 것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그리고 서방의 여러 정보기관들은 최근까지 러시아군이 하루 평균 1,000명 넘는 병사를 전선에서 잃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특히 영국 군사정보국은 지난 5월 러시아군 하루 사상자 수가 1,200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는데 이는 전쟁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가 큰 손실에도 병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한 달에 약 2만 5천명에서 3만 명의 신병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는데요. 러시아는 높은 보수를 제시해 신병을 모집하고 훈련이 덜 된 신병들을 지난 5월 북동부 하르키우 공세에 투입하는 등 인해 전술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넘게 격전이 벌어진 요충지 보우찬스크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필사적인 방어를 뚫지 못한 채 소모전을 계속하면서 병력 손실이 크게 늘었는데요. 특히 인구 면에서 우크라이나보다 월등히 앞서 있다는 사실 외에도 러시아군이 인해 전술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것은 전쟁 장기화로 인해 무기 고갈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군사경제학자인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의 마르쿠스 코이프 교수는 지난달 29일 한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방이 무기를 계속 생산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사이 힘의 균형이 바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이프 교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히틀러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전력은 계속 줄어들지만 진격하지 못한다며 러시아가 생산할 수 있는 전차는 연 300대에서 500대뿐인데 지금처럼 하루 4대 이상 잃는다면 많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측의 전쟁 손실을 추적하는 네덜란드 군사정보 사이트 오릭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1일까지 전차 3,180대를 포함해 총 16,673대의 군사장비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는데요. 코이프 교수는 러시아군은 빠르면 2025년 말부터 늦어도 2027년 중반에는 전력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도 러시아가 생산 가능한 무기보다 훨씬 많은 무기를 전장에서 잃고 있어 재고가 빠르게 바닥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같이 개전 초 일주일 만에 끝난다고 자신만만했던 푸틴의 러시아는 이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궁지에 몰린 푸틴은 북한으로 달려가 김정은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 아니라
한국에게 사과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3년째인데요.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현대전에 대한 많은 정보와 군사적 간접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전쟁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다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강대국 코리아 TV는 구독자님들이 애청해주시는 1분 쇼츠 영상에 보다 특화된 채널입니다. 쇼츠 영상의 지속적인 사랑에 감사드리며 멤버십 가입으로 더 큰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 좋아요, 멤버십은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